함께 배우며 알아가는 고품격 클래스 함께 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파 같은 매력의 소유자 임... 양파가 매력 있나? 양파 같은 매운맛의 소유자 임혜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합리화라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이 합리화를 생각하면서 내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합리화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목사님 좀 어떠세요? 합리화 보시면서. 아유, 합리화. 네. 제가 그렇게 많이 합리화하면 이거 합리적으로 사는 거 아닌가? 합리적으로 합리화하는 줄 너무너무 놀랬고요. 네. 그리고 아하 이 심리학이라는 게 네네. 그냥 우리 삶에 그냥 녹아있는 이야기구나. 맞아요. 그걸 학문으로 푼 거구나. 그런 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게 되게 심리학하면 어렵고 난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실생활에 가까이 있을 줄 하면서 굉장히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근데 사실 네. 어려운 이야기도 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쉽고 재밌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어려운 심리학을 이렇게 우리 삶에 밀착시켜서 하는 우리 네. 신고운 강사는 찐 강사라는 생각을 찐 강사 빨리 야. 빨리 우리 좀 고만 들어가서 나오게 하셔야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는 심리학 여행을 안내해 주실 신고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고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강사님 지난주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리화에 대한 네. 이제 그 주제를 나눴는데 오늘은 어떤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아, 부탁을 오. 거절하지 못 그 심리학으로 땡긴다. 야, 심리학에도 이런 걸 또 다룰 수가 있군요. 네네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탁을 해오시는 분들 사실 잘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힘든 적이 많았는데 오늘도 제가 의자를 딱 고쳐 앉고 우리 강사님 강의를 제대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준 씨는 진짜 내가 봐도 부탁을 네. 거절 못해. 제가 막 밤 11시에도 메일 보내고 얼른 하면은 노 하는 적이 없는데 저는 반대예요 사실. 아. 그냥 확확 잘러 거절을.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고 나서 좀 반성하며 사람같이 살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퀴즈도 강의 중간중간에도 퀴즈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눈 쫑긋 귀 쫑긋해서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선배라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 혹은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좀 손해보거나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밤늦게 누군가가 무언가를 부탁한다든지 뭐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는 교수님의 어려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텐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심리가 있어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금 더 단호하게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게끔 오늘은 그런 마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관계 안에서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주고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과 관련된 법칙 중에 하나가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저 사람한테 내가 일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홉 번을 약속을 잘 지켰는데 한 번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저 사람 아홉 번 약속 잘 지켰으니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하죠. 한 번 어기면
아, 왜 저래, 왜 약속 어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나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라지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일관성의 법칙인데요. 이 일관성의 법칙이랑 관련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설득을 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네. 그 기법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심리 실험 하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한 마을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살지만 미국에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정마다 빌라에서 살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래서 막 정원도 있고 정원마다 막 잔디도 관리하고 아. 꽃도 막 심고 그런 거 드라마에서 다 보셨죠. 네네. 그런데 이제 한 마을에서 자동차가 너무 쌩쌩 달려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다가 이렇게 크고 흉측한 안전운전하세요라는 표지판을 달아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냥 무슨 도로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아도 상관없지만 막 내 집 앞에다가 장미도 있고 수국도 있고 막 잔디도 관리해놓고 그런 데다가 이런 표지판을 달아놓는 거 싫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경찰 복장을 하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이 집 앞에다가 안전운전하세요라는 표지판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집에서 아 그거 너무 커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대요. 아 거절 당한 거군요. 네, 그래서 아.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부탁을 수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마을에 가서 이 방법을 써봤대요. 먼저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 운전을 너무 쌩쌩해가지고 지금 위험한 그런 운전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이제 안전운전 캠페인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스티커를 자동차 뒤에다가 붙이는 게 어떨까요? 우리 왜 그 기독교 방송도 보면 933 이런 것들 스티커 붙이잖아요. 극동방송. 네, 네, 그런 것처럼 안전운전 스티커를 붙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붙일게요 하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가가지고 아 그거 스티커 붙였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죄송한데 집 앞에다가 이렇게 큰 표지판 좀 다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우리 집 앞에다가 이거 붙여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뀐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큰 표지판을 집 앞에다가 달아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된다고 한 거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와, 신기하네요. 네. 진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큰 표지판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이걸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은 부탁,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라는 그런 부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게 돼요. 근데 한 번 내가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두 번째 부탁을 거절했을 때는 내가 일관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죠. 아~ 지난번에는 내가 부탁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내가 부탁을 거절하면 뭔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더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기법을 가지고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죠. 네네. 그래서 이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방문 판매를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들겨서 죄송한데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문을 딱 열었을 때 문 사이에다 발을 이렇게 딱 낑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발을 딱 넣는데 저 사람 발 넣었으니까 발 부서져라 해가지고 문을 꽉 닫아서 쫓아내진 않잖아요. 이미 발에 딱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럼 이야기라도 들어본다는 거죠. 그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이거 샘플인데 한번 사용이나 해보세요. 그러면 샘플 한번 사용해보고 그럼 한 달만 무료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 무료 체험해보고 그러면 그거 한 번만 가입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부탁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미 내가 부탁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거절을 하면 뭔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네네. 그 부탁을 계속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법인데요. 그렇군요. 이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법은 보통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좀 중요한 부탁을 할 때 이 중요한 부탁을 할 때 아주 작은 부탁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뭔가 중간에 거절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예를 그렇군요. 들면 이런 경우예요.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저 자판기에서 커피 좀 먹고 싶은데 500원만 빌려줘.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서 빌려줘요. 그럼 갚아요. 그럼 다음날 지갑을 안 갖고 왔네? 1000원만 빌려줘. 나 음료수 하나 먹고 내일 갚을게. 그러면 또 빌려줘요. 그럼 다음날 아, 나 왜 자꾸 까먹지? 5만 원만 빌려줘. 내가 다음 주에 꼭 갚을게. 그래서 그러면 조금 짜증나죠. 자꾸 아, 얘 왜 이렇게 돈을 계속 빌리지? 근데 자꾸 갚았으니까. 그래서 알았어, 꼭 갚아. 그러고 빌려줘요. 근데 다음날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진짜 급한 일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안 갚으면 오히려 이 부착을 한 사람이 정색을 해요. 야, 그거 뭐 어렵다고 내가 너 아니면 부탁할 사람 없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알았어, 빌려줄게 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가 잠수를 타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들을 포섭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하냐. 처음부터 우리 종교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커피 한잔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본 사람이랑 커피 한잔 하는 거는 그래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친하게 지내요 라고 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재미있는 공부해요. 이런 식으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어디에서 거절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끌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강도가 높은 곳까지 빨려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법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큰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 퀴즈가 나갔는데요. 퀴즈가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저 퀴즈를 드릴 텐데요. 지금 서두에 언급했던 무슨 법칙이 있었어요. 무슨 법칙이 있었는데 이 법칙의 이름이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 문화상품권을 기프티콘으로 쏴드릴 텐데요. 자, 목사님 보기 한번 불러주실까요? 1번 관성의 벌칙, 2번 뭐야 이거 콧물이 칙칙, 3번 일관성의 법칙. 네, 자, 1번 관성의 벌칙, 2번 콧물이 칙칙, 3번 일관성의 법칙.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당장 유튜브 댓글로 빠르게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법칙 조금 전에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이 단계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 부탁을 받게 된 사람이 진짜 되려 미안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네. 발을 딱 현관에 발을 들여놓요. 네. 발 좀 빼주세요. 아, 정중하게. 제가 밖으로 나가서 얘기할게요. 아, 제가 차라리 제가 나가겠습니다. 야,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참 진짜 이 법칙이 좋게 쓰이면 정말 좋은 어떤 또 법칙이 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기라든지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잘못 쓰이게 되면 야, 이거 진짜 아, 이렇게 해서 빠질 수도 있겠구나. 참 거절하지 못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좀 또 들기도 합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설명해 드린 이 법칙의 이름이 무엇일까요인데요. 1번 관성의 벌칙, 2번 콧물이 칙칙, 3번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댓글이 많이 달렸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강사님께 어려운 선택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분에게 선물 드릴까요? 네, 정답 말씀해 네. 주셨나요? 아, 정답 아직 이야기 안 했네요. 아, 네. 우리 정답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콧물이 칙칙이 아니고 네. 일관성의 법칙. 일관성의 3번. 법칙. 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일관성의 법칙인데요. 네,
강사님 몇 번째 분에게 드릴까요? 네, 정답에 나와 있는 1이 두 번 네. 나와 있는 네. 11번 11번째 하신 분. 네, 11번째 분. 자, 3번 정답 달아주신 11번째 분에게 오늘 선물 드릴 텐데요. 자, 누구실까요? 자, 집계하고 있습니다. 과연 3번 달아주신 분? 네, 김영호님. 자,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김영호님께서는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물도 받았으니까 이제 네. 빨리 강의. 아, 자, 네, 이제 그 다음 강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개의 심리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첫 번째 심리였고요. 자, 두 번째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상호성의 법칙인데요. 그 첫 번째 법칙이 일관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법칙이었다면 두 번째 상호성의 법칙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하는 심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받으면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다시 무언가 선물을 베풀어야 될 것 같고 밥을 사주면 커피는 내가 사야 될 것 같고 어? 근데 여기에서 말은 약간 찔리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여기서 보면 그 상대방이 베푼 호의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도 우리는 무언가를 갚아야 된다라는 부채감을 느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네.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책 선물을 받아도 뭔가 다른 선물을 해줘야 될 것 같다든지 내가 못 먹는 그런 반찬을 선물을 해줘도 다시 어떤 선물을 갚아야 될 것 같이 이것처럼 상대방의 호의가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도 그걸 갚아야 될 것 같다라는 부담감을 느끼고요. 맞아요. 때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거절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내가 뭔가 빚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빚진 걸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는 그런 기법이 또 있습니다. 또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이번에는 면전에서 문 닫기. 이제 한자로는 문전박대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 사춘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 앞에 엄마 아빠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사춘기 시절에 보면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싸우고 나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막 엄마가 뭔데 아빠가 해준 게 뭔데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책상에 딱 앉으면 미안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왜 문을 이렇게 쾅 닫았지? 엄마 상처받았겠다. 아빠 서운하겠다. 그럼 이따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야겠다. 물론 실제로 행동으로는 못하지만 그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언가 상처를 주거나 단호하게 했을 때 아 뭔가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부채감을 느낀다는 건데요. 그 심리를 이용한 게 바로 이 면전에서 문 닫기 혹은 문전박대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작은 부탁을 들어주려고 할 때 그때 큰 부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서 야 나 되게 급한데 5천만 원만 빌려줘. 이러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네. 네. 누가 봐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절을 하겠죠. 나도 5천만 원이 없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없어. 이렇게 거절을 하면 알겠어. 나도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어려울 줄 알았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5천만 원을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한테 뭔가 빚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다음 주에 가가지고 아 그럼 내가 다음 주에 갚을 테니까 10만 원만 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내가 10만 원을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한번 조금 큰 부탁을 거절하게 만들면 작은 부탁은 수용하게끔 만드는 게 이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1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정말 정말 큰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부탁을 거절하게 만들어서 다음 부탁을 꼭 수용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많이 써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찔려. 네. 이제 학생들이 15만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운동화 15만원도 비싸잖아요. 비싼 거죠. 고급이죠.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요즘 내 친구들 다 150만원짜리 구찌 운동화 신어. 헐.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엄마가 무슨 운동화가 150만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죠. 라고 하고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뒤에 가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얘 친구들은 다 명품 운동화 신는데 엄마가 무능해가지고 운동화도 못 사주고 그러면서 괜히 아들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와가지고 쭈뼛쭈뼛거리면서 엄마 그러면 나 15만 원짜리 운동화 그 나이키에서 신상 나온 거 사줘. 그러면 알았어 엄마가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자녀분들 잘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제가 이 예시를 우리 학생들이 고백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절대 넘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심리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래서 부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인데요. 네네. 진짜 소중한 사람은 거절한 나도 사랑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거나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도 그런 나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능력 밖으로 나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밖으로 무언가를 부탁을 들어주기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힘들 때는 힘들다고 혹은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을 때는 도와주는 그런 진심을 보이면 뭔가 어렵고 힘들고 관계에서 부담까지는 그런 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오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고 알찬 강의 전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특별히 상호성의 법칙을 보면서 야, 나도 참 남에게 이렇게 뭔가 부탁받았을 때 좀 거절하면 되게 좀 뭐랄까 미안한 마음? 사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밑바탕에 참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야, 참 이거 마냥 또 이건 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사실은 이제 관계라는 게 주고받는 거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계속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좋은 관계이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심리를 너무 잘 파악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로 내가 상처받거나 다치지 않을 수 있게 네네. 어느 정도는 심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그 우리 또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앞으로도 부탁을 하는 입장이라든가 부탁을 또 받는 입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네. 저희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주 동안 이 심리학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강사님도 제가 또 들어보니까 또 이제 이미 책을 한 번 쓰셨지만 또 다른 책을 또 집필 중에 책 있다고. 또 써요? 네네. 또 다른 책을 또 준비 중에 있다고 하시죠. 이만큼 두꺼운 책 쓰고. 진정한 능력자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사님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책에서 또 자주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배우며 지식 온, 대문도 온 하는 시간 함께 온. 안녕. ¿Puedo hacerlo? ¿Puedo hacerlo? ¿Puedo hacerlo?